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균이면 구 동면 신봉리 소재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 300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지금 이제 일부 짓고 일부는 지금 이제 로타리만 지금 쳐놓은 상태고요. 입구로는 보시면 이제 시멘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전기 전화 전조가 다 들어와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지금 조용한 산중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좌측으로 이제 전원주택들이 몇 개가 들어와 있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도 이제 외지분들 전원주택이 몇 채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외롭거나 무섭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공작산 방향으로 해서 전망이 확 트여 있고요. 도로는 여기가 이제 양쪽으로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여건이 좋게 되어 있고요. 지금이 시간상으로 12시 반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해가 올라와 있는 방향, 이렇게가 이제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남향으로 전망도 확 트여 있고요. 주변은 보시면 소나무, 잣나무 이런 침엽수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고요. 홍천 시내에서 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정도 전후 거리고요. 주변으로 이제 공작산, 뭐 수타사, 신봉 계곡 이렇게 이제 구규림 높은 산들도 많고 물이 좋은 계곡도 많아가지고 이제 물놀이 다니기도 좋고 물고기 잡기도 좋고요. 용도로는 이제 전원주택지, 주말주택지, 귀촌주택지 이렇게 이제 집터로 좋고요. 아니면 이제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정착할 때집 지을 분들, 요런 분들도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아래쪽부터 해서 이제 분할해서 뭐 300평, 400평 원하시는 대로 이제 분할해서 매매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뭐 별도의 그러니까 혐오 시설은 전혀 없고요. 외지분들 전원주택하고 농막 요렇게만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집한채 짓고 시골 살기 아주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매매 토지에서 차로 약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신봉 계곡이 되겠습니다. 물이 많고 이제 백사장도 좋아가지고 여름에는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놀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뭐 물고기 잡고 다슬기 잡는 분들도 많은 그런 계곡이 되겠습니다. 요 방향으로다가 걸어서 한 30분 정도 내려가신 바로 이제 수타사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천리 해가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물이 좀 뿌옇게 나가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한 계곡이 되겠습니다. 외지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제 동네가 여기 홍천군에서는 신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도 좋고 주변 혐오시설이 없어가지고 전원생활하기는 아주 최고의 동네가 신봉리가 되겠습니다.